이제는 이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죠. 포켓 했던 거 먼저 이제 이건 포켓을 안한 거예요. 그냥 근데 여기 이제 폴스 모델링이 있죠. 폴스 모델링 이 섹션 서브트랙트를 한 거고 1단 밀폐해서 선택해준 바닥 이게 노멀하게 위치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거꾸로 봤을 때 이렇게 글자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글자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파져요. 이렇게 봤을 때 그죠? 요거랑 거 두세 개씩 두 개 있는 거예요. EP30 이렇게 나오고 그죠? 그 다음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아마 뭐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죠? 그럴 때는 우리 move나 카피하면 되죠. move에서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. 이게 그런데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해서 위치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.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.